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도 변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그 변화라는 것이 처짐과 늘어짐으로 표현되는 주름,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탈모,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체중 증가 등 외형적으로 보자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 변하는 모습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춘의 것을 좀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드시면서 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노화에 신경 쓰고 이에 대비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면 왜 목소리가 쉰 듯하게 변하는지, 이렇게 변하는 목소리 노화를 예방하고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이 불편하고 그래서 아주 캑캑 기침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TV에서 아주 오랜만에 지난 시절의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한창 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노래하면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한국 가요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때 이미자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야, 노래 부르는데 여전하세요. 아유, 뭐 가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목소리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아마도 특별한 노력을 하고 계실 게 분명합니다. 목소리는 성대에서 나오죠. 성대도 심체기관의 일부이니만큼 노화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왜 탁하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젊어서부터 원래 목소리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대의 노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노인성 음성장애라고 부릅니다. 후두 점막과 근육의 노화로 인해서 성대의 진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이라 그래요. 주요 증상으로는 음성 피로, 쉰 목소리, 잦은 기침, 가래와 같은 분비물 증가, 고음이나 노래를 부를 때 발성 장애, 음성 강도의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들은 탁탁 이해가 되지만 음성 피로라는 말은 좀 낯섭니다. 음성 피로란 말할 때 힘이 들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말하는 게 일처럼 버겁게 느껴져서 좀 말하고 난 다음에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증상을 음성 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귀찮아, 피곤해. 노인성 음성장애를 갖고 있어서 목소리 안 좋고 또 말하면 쉬이 피곤하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되겠다 싶은데 말을 하든 안 하든 우선 목에서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목에 가래같이 끈끈한 것이 늘 붙어있는 느낌이라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다든지 또 더 심하면 아주 캑캑 나오지도 않는 가래를 뱉는 습관이 들고 잔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아주 몹쓸 질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이 불편한 목 때문에 아주 캑캑거리는 분들 보면 불쾌하시죠? 아유, 보는 분들도 그럴 정도인데 하는 당사자야 오죽하겠습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고 또 밖에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노인성 음성장애의 발병률은 12%에서 35%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흔한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흔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 파킨슨병, 뇌졸중,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동반해서 발생되거나 또 이런 병들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아주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성 음성장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발성 연습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가수도 아니고. 노인성 음성장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물을 자주 충분히 마셔주는 겁니다. 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콜라겐 같은 걸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과 같이 성대를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물을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마셔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항상성 유지 기능이 저하가 돼서 몸의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가끔 노인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입이 아주 바짝 말라서 입에서 바짝바짝 마른 소리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말할 때마다. 보는 상대방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도 본인은 그렇게까지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입에서 말할 때마다 그냥 입이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왜 물을 안 마셔? 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은 그렇게까지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하루 적당량의 수분 섭취는 성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부드러운 떨림을 하는 데 도와줍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마시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대체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마셨는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물을 충분히 마시기 위해서 하루 마시는 잔수를 세어보기도 하고 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5리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물병을 사서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봐서 지금은 마트에서 1.5리터들이 물을 사서 이걸 하루 종일 끼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지금까지는 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병 사서 마시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물 2리터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담배와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흡연과 알코올은 성대의 수분을 아사가 목을 건조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커피죠. 카페인은 성대를 포함한 체내 수분을 방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마시고 물 많이 마셨네 하시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커피는 되레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제가 커피만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다른 음료들보다. 커피를 드시고 물을 두 배로 드세요. 자꾸 잔기침이 나고 가래와 같은 이물감 때문에 목이 불편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까지 불쾌하게 만들고 더구나 다른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진단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자주 이렇게 목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코 스프레이도 처방받고 또 물도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성대로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시면서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물 많이 마시자고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